지난달 온타리오주 토론토 콘도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윌로우데일은 이스트와 웨스트가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. 주가사에 따르면 영스트리트를 기준으로 윌로우데일 이스트는 콘도 평균 가격이 56만 8,475달러로 1년 전 9월 대비 5% 상승했으며 단독주택과 반단독은 전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. 윌로우데일 웨스트는 콘도 가격이 56만 6,120달러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% 하락했고 집값은 무려 11%가 떨어졌습니다. 윌로우데일 이스트 옆인 베이뷰 빌리지와 힐크레스트 빌리지는 콘도 가격이 18% 오른 데 반해 집값은 26%나 떨어졌습니다. 토론토에서도 집값이 비싼 용밀스와 브라이들 패스 등 401 고속도로 남쪽으로 이스트 지역은 콘도 가격이 22% 떨어져 112만여 달러이며 집값도 42%나 급락해 300만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반대로 욕빌과 아넥스, 썸머힐 지역은 콘도 가격이 32% 오른 120만여 달러를, 집값도 23% 뛰어 2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. 이외에도 지난달 콘도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놀수욕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윌로우 리지와 마틴 그로브, 욕 유니버시티 하이츠 지역으로 무려 43%가 뛰었습니다. 주가사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사이 토론토 전체의 평균 콘도 가격은 59만 4,039달러로 1년 전에 비해 9.7% 올랐습니다. 9월 한 달만 비교하면 콘도는 평균 가격이 61만 5,582달러로 1년 전 동기간 대비 11% 뛰었으며 단독과 반단독은 평균 가격이 124만 6,347달러로 1%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.